어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또 날아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기가 깨끗하지만 어제 늦은 오후부터 부산과 울산, 경북과 강원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은 초여름처럼 기온이 높게 올랐지만 오늘은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며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7.8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7도, 양산 15도, 울산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0도, 창원 21도, 합천은 22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앞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에도 황사로 인해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기온이 내려가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